겨울,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깨우는데 싱싱한 해물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다양한 화로회를 마음껏 양껏 즐길 수 있는 무한 리필 횟집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요. 무려 20여 가지의 해물이 들어간 초대형 가오리 해물찜은 시선 잡고 입맛까지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동장군도 반해버린 겨울별미 생생 해물 요리를 VJ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생생부는 칼바람에 똑 떨어진 입맛 싱싱한 해물 요리가 책임진다. 신선에서 1등, 커짐에서 또 1등. 와! 진짜 바다 있는 이 모든 요리를 다 먹는 것 같습니다. 너랑이 못 먹히고 아주 근사하지. 좋을수록 제맛, 심을수록 참맛. 텅텅하게 물오른 겨울의 별미 해물 요리장이 지금 펼쳐진다. 겨울철 해물 전성시대 대표 주자는 굴. 안 먹으면 못 빼기는 마니아들만 가보니 굴 캐기도 바쁘다. 바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갖고 그걸 이겨가지고 고소로 많이 맛있어요. 뒷맛이. 여러 걸음 갯벌에서 캔 굴만 불판에 올린 날은 바닷가 굴고있지. 열받은 굴이 입을 살짝 벌릴 때 잽싸게 먹어야 부드러운 굴맛 음미할 수 있단다. 딱 굴이 그렇게 맛있지요. 이 갯물이 안에서 이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양념이 돼가지고 초장을 안 쳐도 맛이 좋은 거예요. 싱싱한 바다 맛에 장작의 불맛까지 보태주니 맛있는 추억까지 덩달아 생긴단다. 눈물도 좀 흘리면서 그렇게 먹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 토박한 안경 없으면 언감생심 굴구이 구경도 못한다는데. 석화가 열을 받으면 튀거든요, 껍질이. 장작꼬리의 굴을 와르르. 바다에서 키워낸 굴맛이 절정에 달하는 요즘 먼 길마다 안고 찾아온 사람들로 복세통을 이룬단다. 야들야들 굴이 입안에서 살살 녹고. 아가, 너 굴맛 알아? 음식 앞엔 노소 불문. 몸에 만난 그 전형적인 이제 향 같은 거 해녀마다 옵니다. 매달 한두 번씩. 올해 인기 고공행진의 문전성시 이루는 것도 있다. 이거 만해. 뭐 빈자리 있어 들어가지 사람 봐. 엉덩이 붙일 틈도 없는 건 20년 손맛 자랑하는 굴 삼총사 덕분이라는데. 얼큰하고 커지만 굴낙진부터 애주가들 인기 한몸에 독차지하는 보글보글 시원한 굴전골, 새콤달콤 굴무침까지. 입맛 따라 개성 따라 선택. 느낌이 오잖아요. 정말 싱싱하네요. 20년 단골인데 이 굴맛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맨날 다녀요. 20년 단골들이 손꼽는 베스트셀러 메뉴는 따로 있나니 바로 굴 철판 볶음밥 드시겠다. 볶음밥 전단만이 배치될 정도로 그 인기 높다는데. 4,500개 나가야 하세요. 다 많다 많아. 한결같은 맛의 비밀은 첫째도 둘째도 굴. 경남 통영에서 오늘 굴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산지에서 직배송. 독살 검색서 합격해야 비로소 주방문 턱 넘는다. 신나고 검은 테두리가 선명해야지 좋은 거예요. 흥행 보증 메뉴의 숨은 비밀 전격 공개한다는데. 당기, 요거는 감초, 요건 정량. 이게 굴밥 소스에 들어가는 한약재예요. 몸에 좋은 한약재가 맛의 비밀. 여기에 공개 불가 비법 재료까지 아낌없이 넣고 나온 직접 담근 고추장에 달큰한 매실 진액으로 감칠맛 더해 완성. 하룻밤 숙성 거쳐야 손님상에 오를 수 있다는데. 특허까지 받은 특별한 맛이라니 얼쑤 좋고. 굴 볶음밥만 만드는 전문가의 손기술 더해지니 치와자 좋다. 열에 약한 굴은 번개불에 헝궈먹듯 빨리 익혀야 굴의 탱글탱글함이 유지되는 것.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과정이기에 경력 10년 차는 밥주걱도 질 수 없다나 모르나 힘이 불끈 기운 쏙쏙. 맞다, 굴보는 것도 만나갔어. 평범하지만 특별한 맛의 손님들 환호성은 당연치사. 싱싱한 굴에 든든한 밥심 더해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아우 맛있어. 누가 저거? 야, 굴맛이! 굴맛이! 싱싱함이 생명인 해물. 양껏,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데. 위풍당당, 자신만만. 싱싱하고 두툼한 회가 산더미처럼 등장하니 뭔 조화 속이랴. 회는 역시 겨울이죠. 살이 올라서 그냥 쫀득쫀득한 게 입에 쫙쫙 붙어요. 생선회 앞에서 젓가락이 즐겁고 신나는 이유 또 있다. 9,900원에 다양한 생선회를 내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니 괜찮다. 입소문보다 빠른 게 또 있으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자리 쳐드릴게요. 이미 식당 안은 만원 차례. 거짓하게 차린 한상 앞에 너도나도 행복한데. 한 점, 두 점,
손 떨면서 아껴 먹던 어제는 잊어라. 현대사 먹는 데는 이제 동계산부터 먼저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공짜로 먹는 기분인가요? 싸다고 횟감이 부실할 거란 오해는 금물. 일단 신선도 해서 제일 좋고요. 그리고 경비 뭐 여러 가지 고기값 저렴해서 좋고. 주인장이 발품 팔아 공수하니 신선도 와. 아따 고놈도 심지어 타. 팔딱팔딱 싱싱한 횟감 상위에 오를 일만 남았는데. 덩달아 휘설기 전남반도 비상사태. 물밀듯 밀려드는 손님들 덕에 시간과의 싸움 펼쳐지다 보니 맛의 고수이자 속도전의 달인에 이르렀다는데. 한 번에 막 가져가면 횟감이 딸리면은 초조하니까. 생선회의 행여나 질릴세라 볼코스 만찬 이어지니 즐겁다가도 걱정이 앞선단다. 이렇게 퍼져도 괜찮아요? 저희 그 동생이 양식업 따고 있고 산지에서 직접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대패식이다 보니 한 방에 쓸어담는 젓가락 권법까지 등장.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란다.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바로 또 나옵니다. 너무 나왔습니다. 주머니 사정 뻔한 서민들 마음껏 양껏 싱싱한 회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잘 차려진 한상 마주하면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단다. 되고 얼핏 봐도 열 접시 많이 잡던데. 아이 싱그러지게 매운탕도 푸짐하게 그리고 통 크게. 많이 드신 만큼 우리도 고기 잡으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무한 리필 회를 먹고도 왠지 입이 심심하면 각자 마시라. 매운탕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숟가락 쉴 틈이 없구만요. 예? 진하게 맛있는 게 입에 쫙쫙 달라붙고 정말 맛있어요. 제가 회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요. 회를 배치해보기 진짜 처음이에요 아주. 좋은 겨울 입맛점 역나선 기막힌 해물 요리 또 있다는데. 더 푸짐하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정체불명. 대체 이게 뭐요? 공용화. 시선 잡고 입맛 잡은 주인공은 등갈비 알곤찜. 뜯어야지 마신 등갈비와 바다의 귀족 참치 아래 기묘한 만남이 화끈한 맛 만들었다. 와.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매워. 소문난 날집답게 알이 곳곳에 쌓였는데 이것도 알 맞아요? 이게 크지. 이게 참치알입니다. 참치알. 묽은 소금으로 씻어 팬으로 직행. 참치알 팍팍. 배고프니 팍팍. 알째배기 맛의 주재료라고 하는데 고추의 활약도 빠질 수 없다. 청양고추하고 월남고추. 매운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보통 사람 잘 못 먹어요. 입에 불러요. 사나이 울리는 월남고추 등장하니 온몸이 헛건 입안이 화끈한 맛 탄생하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 집에 또 하나의 특별한 비법이라요. 일명 콩나물 불쇼. 중국 주방장에게 전수받은 불맛까지 더하고 참치알과 찰떡궁합 자랑하는 삶은 등갈비를 통째로 넣어주면 보기만 해도 푸짐한 등갈비 알곤찜 완성. 등갈비찜 나왔습니다. 일단 손상의 대령하니 푸짐함에 열렬한 환호성은 당연지사. 더 부하게 갈비 뜯고 참치알 터뜨리면 매운맛 온몸으로 전해지고. 매워. 우와, 너무 좋아.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대. 열이 확확 나는 음식을 먹어줘야지. 추운 겨울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바로 이만합니다. 오직 겨울에만 먹을 수 있다는 귀한 해물 찾아 도착한 대진왕. 어선마다 가득가득한 이 녀석이 주인공이란다. 도치. 못생겨서 구박 같던 도치. 올챙이처럼 블록한 배에 빨판까지 달렸지만 겨울이면 인기 상종가락. 음력설 세고 나면은 도치가 뼈가 생겨서 맛없어. 겨울을 기다린 사람들 한 걸음에 달려왔다. 안녕하세요. 도치 먹으러 왔어요. 한 번 맛보면 반할 수밖에 없다는 도치 요리 납시오. 새콤달콤 도치 회무침으로 입맛 깨우고. 정말 환상적이다. 톡톡톡톡 도치 알탕으로 든든하게. 좋아. 진짜 뼈 하나도 없어요. 씹히는 것도 없고 그냥 넘어가요. 어덩덩 살얼은 도치만 선별. 강원도에서 직배송 받는다. 아침에 잡은 거 지금 경매에서 바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화물차로. 도치하면 알. 오늘날 도치 유명세를 만든 것도 풍성한 알 덕분이라고. 크다 많다. 도치 요리의 으뜸은 누가 말해도 도치 알탕이오. 요 김치 맛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김치 때문에 요 맛이 좌우되는 거예요. 숭숭선 김치에 도치알 듬뿍. 살짝 익힌 도치살도 와르르. 입안에서 톡톡톡톡 터지는 도치알을 느낄 수 있어 인기 만점이란다. 그런가 하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맛보는 도치 숭패도 철미. 이건 기름기가 없는 생선이라서요. 비린내도 없고
아주 좀 담백하죠. 각종 채소에 초고추장 넣어 손맛도 해 버무려내면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일품인 돈치.